상세 주인입니다. 메르바바 살람 할로 오늘은 기타 온다 영상 아니고요. 또 오랜만에 찾아온 영상입니다. 박길이요. 주로 강좌 영상이나 연주 영상을 많이 올리는데 이렇게 종종 리뷰 영상도 찍고 있으니까요. 기타 사기 위해 리뷰 영상을 찾아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 영상 한번 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일렉 기타 리뷰만 주구장창 하고 있는데요. 바디 쉐입, 바디가 어떻게 생겼는지에도 정말 다양하고요. 목재나 색상 뭐 이런 게 정말 다양해가지고 제 입장으로서는 리뷰할 게 정말 많습니다. 오늘도 기가 막히고 가지고 왔는데요. 키워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요겁니다. 입문용 레스폴인데요. 아무튼 조금 됐지만 지금 다시 뜨고 있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우리 보치더 락이라고 이렇게 밴드 소재로 나온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정말 현실 반영 좋고 정말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더라고요. 저도 아직 제대로 보지 않았는데 거기서 주인공이 이제 이런 레스폴 기타를 이렇게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레스폴이 지금 상당히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해당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기타랑은 다른 기타이지만요. 바디 형태가 상당히 유사하고 입문용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기타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악기 공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요 기타입니다. 우리 레스폴 바디죠? 그래서 콜트사의 CR100이라는 모델입니다. 현재 뮤지션 마켓에서는 신품가로 26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설명란과 고정 댓글을 확인해보시면 이 악기를 할인받아서 구매할 수 있는 링크가 있어요. 그 링크로 들어가보시면 분명히 할인가로 나와 있을 겁니다. 궁금하신 분들은요, 한번 눌러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타를 리뷰해볼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애니메이션 보치더 락에 나오는 기타를 살짝 보니까요. 그거는 이제 G사에 나오는 커스텀 기타인 것 같더라고요. 졸라 비쌉니다. 저도 못 만져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실 수 있는 분들은 사시면 되시겠지만 아 그래도 너무 부담스러워. 하지만 나는 이제 기타 입문하는데 마침 보치더라 보고 삐리 받았어. 그런 분들은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제대로 잘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리뷰 찍기 전에 이 악기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들어봤는데 야무집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색상은 블랙 색상이고요. 레스폴 하면은 바디가 상당히 무겁다. 기타 자체가 너무 무겁고 뭐 맥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좀 연주하기 힘들다. 이런 편견이 좀 있어요. 근데 이 악기 받았을 때요. 막 진짜 막 손뼈처럼 가볍다. 이건 아니지만 제가 들어본 그런 정통 레스폴보다는 상당히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넷감도 상당히 준수하고 뭐 저가형 뭐 입문용 기타라고 절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악기 스펙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콜트 CR100입니다. 신품가로 26만원에 판매되고 있는 악기인데요. 고정 댓글과 설명란에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24만 7천원에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뮤지션 마켓 엠버서더로 활동하고 있어서 할인가가 적용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이 악기를 사실 것 같으면 꼭 이 링크로 들어가셔가지고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스펙 소개는 정말 간단하게 끝날 것 같아요. 일단 저형적인 레스폴 스타일이죠. 싱글컷이라고 합니다. 여기 왼쪽은 동그란데 오른쪽 이렇게 파여 있잖아요. 이걸로 이제 하이프렛 연주 용이한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볼트온 넥 조인트 방식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정통 레스폴 보시면요. 넥과 바디가 이렇게 일체형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분리가 된다 요겁니다. 그래가지고 좀 더 펀치감 있는 음색을 얻을 수 있다고 나와 있네요. 네, 그리고 픽업은 험버커 두 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브릿지는 튜노매틱 그리고 스탑 테이피스가 장착되어 있는데 그냥 전형적인 레스폴입니다. 그래서 이 레스폴로는요. 뭐 아밍 이런 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고정형 브릿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색상은 이렇게 두 가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블랙과 여기 위에 체리 레드 선버스트 되어 있는데요. 원래 체리 선버스트 정말 유명한 색상인데 여기 레드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조금 더 붉은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렇게 스펙지 드리면요. 볼트온 아까 말한 거 있죠? 우리 바디랑 맥이 분리가 되는 형식이다. 그리고 싱글컷에 이거 너무 당연한 거고 바디는 마호가니 목재, 맥은 하드 메이플, 그쵸? 그리고 프렛은 22프렛까지 있고요. 여기 2볼륨, 2톤, 그리고 3웨이 셀렉터 있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한번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악기 스펙 정말 간단하고 핵심적인 것들만 설명드렸습니다.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그 2볼륨, 2톤이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보시면 여기 4개 보이시죠? 뭔가 상당히 많아요. 볼륨 단자 2개, 그리고 톤 단자 2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게 셀렉터라는 거고요. 설명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픽업을 결정하는 셀렉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픽업을 내리면요. 브릿지 쪽에 있는 요 픽업을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로 가게 되면은 요 두 개를 모두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올려버리면 이제 요 픽업만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근데 볼륨이 두 개잖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신다면요. 이거 두 개가 볼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요 아래 거는 요 픽업을 위한 볼륨이에요. 그리고 요 톤 노브 있죠? 요것도 요 아래에 있는 픽업을 위한 톤 노브입니다. 그러면은 얘는 위는 뭐겠어요? 여기 넥 픽업, 프론트 픽업을 위한 볼륨과 톤 노브라는 거죠. 그래서 레스폴 주가 되게 신기한 게 많은데요. 일단 이 픽업을 내렸을 때는 요 볼륨으로 만지는 겁니다. 그쵸? 그쵸, 꺼집니다. 여기 톤 노브. 그리고 이제 위에 거는 다 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픽업을 이렇게 올려버리면 어떨까요? 소리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반대로 또 이렇게 올려주면은 다시 소리가 이렇게 들리게 되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이제 이 두 픽업을 사용할 때는 이 두 볼륨이 다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연주하면서 이 픽업 셀렉터를 많이 만진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이렇게 볼륨 노브를 그냥 끝까지 올려놓으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레스폴에서 가능한 주법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아래 볼륨은 키워놔요. 그러면 이제 픽업 내리면 소리 나겠죠? 나죠. 근데 이제 위에 거는 소리를 줄여두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떤 주법을 할 수 있냐면요, 소리를 쳐요. 들리죠? 그러면 이거 올려 올려요. 그럼 소리가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들어보시면 요런 주법이 가능해요. 지금 여러분들 소리가 크게 안 들리실 것 같아서 잘 안 들리는데 좀 간단하게 하면은 고르친 다음에 요런 게 가능합니다. 왜? 픽업을 올렸을 때, 셀렉터를 올렸을 때는 위에 볼륨이 적용이 되는데 여기가 0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 투톤 투블룸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래에 있는 것들은 여기 브릿지 픽업을 위한 볼륨과 톤, 그쵸? 그리고 위에 거 두 개는 여기 프론트 픽업을 위한 볼륨 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두 개 갔을 때는 여기 두 개가 다 올라가 있어야 한다. 요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당연하다 말씀드렸던 요 브릿지, 투노매틱, 뭐 스타테일 말했잖아요. 요겁니다. 레스폴 전형적인 브릿지 형태예요. 그래서 뭐 기타 보시면은 저도 연주할 때 보였겠지만 뭐 이렇게 친 다음에 이게 무슨 수면 탐지 같은 게 흔드는 거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암이라고 하는데 이 브릿지는 암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개조형으로 되게 신기하게 나오는 레스폴도 있는데 이런 평범한 레스폴에는 그런 게 없고요. 나는 혹시나 일렉 기타를 암잉 간지로 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절대 이 악기로 못 하십니다.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하얀 거, 요거는 이제 픽가드라 그래서 여러분들 스트로크 막 이렇게 조지실 때 바디 좀 지키려고 이렇게 픽가드 있는 겁니다. 우리 통기타에도 픽가드 있잖아요. 그래서 그 픽가드고요. 그리고 프렛보드, 이 지판 나무 목재는요, 당연히 로즈우드인 줄 하는데 무슨 자토바라고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 봤는데 느낌 되게 괜찮네요. 레스폴하면 뭐겠습니까? 약간 든든한 이런 백킹 사운드, 묵직한 사운드, 그리고 쭉쭉 뻗는 하이프리 연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드라이브만 한번 들려드리면은 되게 묵직해요. 드라이브 더 먹어보면 드라이브 걸리 소리. 그쵸? 그래서 프론트 픽업 올리면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셀렉터로 하는 주법 살짝 보여드리면 이런 거 이런 거 가능한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레스폴 또 클린도 깔끔해요. 제가 지금 연주한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샘플로 녹음해서 레코딩한 사운드로 들려드릴 테니까요. 일단 먼저 사운드 같이 한번 들어보고 오시고 마저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바로 사운드 듣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폴트 CR100 사운드 샘플 다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될게요. 이 악기는요 20만원 중반대 가격으로 입문, 레스폴 기타로 입문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찾는 악기예요. 정말 저가에 속하고요. 20만원 중반대라는 돈이 뭐 아무것도 아니냐 이런 건 절대 아니지만 그냥 일렉기타 가격들 보면은 좀 저가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스폴을 사시면은요 투블룸 주톤 뭔가 너무가 많다 그래서 뭔가 공부해야 될게 많을 것 같지만 진짜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만 확실하게 이해하시면요 연주하시고 사용하시는데 전혀 문제 없으시니까요 걱정은 절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가형 입문용 기타로 나온 거긴 하지만 상당히 훌륭하고 가성비 정말 훌륭합니다. 그래서 나는 기타 입문할 건데 난 이런 레스폴이 너무 좋아 요 콜트사의 CR100 한번 고민해보실만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리뷰 영상 슬슬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이 CR 제품을 사실 분들은요 고정 댓글과 설명란에 제가 링크를 걸어놨다고 했습니다. 거기를 들어가셔야지 이 악기가 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소정의 수수료가 떨어지니까요 여러분들과 저도 다 이득 보는 그런 광고 영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뮤지션 마켓 모든 악기 보기 뭐 이런 식으로 써놓은 거 있어요. 거기 들어가셔서 아마 악기 보시면은요 모든 기타 다 박세주인 버프로 할인가가 적용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악기 한번 이렇게 클릭해보시면은요 할인가 적용된 거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나는 이런 레스폴 바디보다도 뭐 스트릿이 좋아 뭐 텔레캐스터가 좋아 할로바디가 좋아 하시는 분들은요 다 그냥 그걸로 한번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드린 말씀이에요. 일렉 기타가 정말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런 바디 쉐입이나 뭐 목재 이런 탑 색상 정말 다양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리뷰할 수 있는 기타가 정말 많습니다. 뭐 그래서 이런 리뷰 영상을 제가 자주 찍진 못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더 다양한 영상을 제공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바퀴리 시간에도 더 매력적인 악기 들고 와가지고 우리 기타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영상을 한번 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바퀴리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리뷰 영상 말고도 강좌 영상 연주 영상 많이 있으니까요 앞으로 제가 올리는 영상들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안녕히 계세요. 구르시루스.